중간에 또 종소리가 나겠지? 보면은 앞에 보세요. 예비. 요즘 이거 기아 쓰이는데 네? 갑자기 기압이 너무 늘어나가지고. 기압? 아니 기압이요. 기압이 늘어났다고? 위에 공학 시간에 안 배웠어? 위 압력 조절 배고 위로 쓰신 다음에 방향? 안쪽에 방향. 소리도 봐봐. 감이 딱 없어? 하면서 이제 감사합니다. 거기 실린더, 에어 실린더가 있고 이 위에 있는 게 무슨 스위치라고요? 이름이? 리밋. 리밋 스위치. 리밋은 어떤 이제 이게 끝단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실린더가 전진하는 끝단에 설치됐다는 용도로 리밋 스위치고, 얘 스위치는 보통 리드 스위치 또는 오토 스위치라고 명칭을 붙인다고. 근데 밖에서 제품 살 때는 오토 스위치라고 이름을 붙여요. 오토 스위치. 이해 됐죠? 근데 얘 안에를 뜯어보면 얘가 이렇게 유리관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선이 두 가닥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닥 나온 선이, 실물로 보면, 실물로 보여야 되겠네. 실물로 보여줘야지. 앞에 봐요. 어? 카메라가 없었네, 이따. 실물이, 보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선이 일반적으로 이제 그 갈색하고 파란색 선이 있다고. 근데 이 안에 자체에 LED가 있기 때문에 스위치 자체 안에서의 스위치는 극성이 없는데 안에 있는 LED, 지금 동작했을 때 불이 켜지죠? 그것 때문에 방향성이 있어. 스위치 자체는 방향성이 없는데 안에 있는 LED가 불이 켜져야 되니까 LED 때문에 방향성이 있다고. 그래서 이 갈색이 플러스 쪽, 그리고 이 파란색이 마이너스 쪽으로 연결이 되도록 해야 이 위에 있는 동작됐을 때 이 위에 있는 LED가 불이 제대로 들어옵니다. 이해됐어요? 반대로 켜면 불은 안 켜져도 동작은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제대로 연결은 해야겠죠? 네, 그렇게 해서 그 얘가 동작이 되는데, 이게 동작이 되는 거는 여기 있는 실린더가, 이 실린더 안에 있는 이제 실물을 봐야지. 그림으로 볼까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 위에 리드 스위치가 이렇게 있는 건데, 이 부분이 이제 연구자석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 부분이 연구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연구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스위치가 이렇게 있으면 연구자석이 가까이 오면 이 두 개가 붙는다고. 마찬가지로 실린더가 전진했을 때는 이렇게 스위치가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이 이제 연구자석에 의해서 붙는 거지. 그래서 요게 실린더가 전진된 거고, 요게 실린더가 후진됐을 때 각각, 아까 참 동영상 동작 안 했구나. 이제 보면은 요게 연구자석이고, 전진하면은 여기 있는 게 들어오고, 후진하면 여기 있는 게 들어오고. 알겠죠? 그래서 그런 설명을 했었고, 얘는 하나하나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실린더가, 아 참 거기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편소라고 양소리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거는 이제 양소리여서 처음 거, 처음에 있는 1번 실린더 A 실린더는 여기 양소리고, B 실린더도 양소리고, 여기 있는 C 실린더는 편소리고, 거기 있는 D 실린더도 편소리란 말이에요. 이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리드 스위치가 있는데, 리드 스위치에 지금 그 갈색이 이렇게 와 있고, 이쪽 두 번째 LS2도 갈색이 여기 와 있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파란 색깔은 여기 컴 단자에 와 있고, 여기서도 파란색은 이렇게 컴 단자에 와 있다고.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솔레노이드 밸브는 이제 양솔을 처음 했을 건데, 양솔에 레드, 양솔에 플러스는 하나 여기 와 있고, 요쪽 거 양솔도 하나 이렇게 와 있고, 그리고 요거의 파란색은 여기 Y1에 와 있고, 또 요거는 여기 와 있다 이거지.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연결을 할 건데, 이제 스위치는 연결 맨날 했으니까
여기 연결하고 0번에서 1번 스위치 연결하고 1번에서 스위치 2번 연결하고 컴은 플러스에서 시작했으니까 마이너스로 가야 되겠죠? 예. 연결했고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있는 리드 스위치 두 개를 동작을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방향성이 있다고 했죠? 이쪽이 플러스에서 와야 된단 말이지.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컵에 플러스를 줘야 되는 거지. 방향성이 안에 있는 LED 때문에. 오케이? 이렇게 하고 00번에 1빵빵 1번 슬롯에 0번을 여기다 LS1 이런식의 LS1이라고 하트가 여러분들 거 붙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LS2 연결했고 그랬을 때 지금 이제 플러스에서 시작해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요 컴퓨터는 어디? 마이너스로 연결해야 된다 이거지. 여기까지 다 됐어요.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프로그램을 넣지 않아도 어차피 얘가 스위치이기 때문에 실린더를 전후진을 해보면 전후진을 했을 때 여기 보면은 이 실린더의 1번 슬롯에 신호가 들어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보면은 요 실린더 위에도 여기에 LED가 들어오잖아요. 이게 굳이 안 들어와도 여기만 들어오면은 제대로 동작되는 거야. PLC 입장에서는 신호만 들어오면 되니까 요거는 사람이 동작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 실제 어떤 경우는 요 LED가 나가는 경우도 있어. 이 접점은 살아있지만 LED가 나가서 저기 동작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PLC에 신호가 들어오면 동작된다 이거야. 이해됐죠?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이제 실린더 1번 연결이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린더를 돌려주는 솔레노이드 밸브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잠깐만 솔레노이드 밸브 연결하려면 이쪽은 이제 컴을 다 플러스로 잡아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플러스에서 컴을 줘야 된다 이거지. 어디냐 여기에다가 오케이? 네. 이렇게 주고 지금 얘가 Y1이라고 이름 짓고 얘가 이제 전진 소리고 얘가 후진 소리란 말이지. 네. 전진 소를 이 빵빵에다 준 거고 후진 소를 여기다 준 거예요. 네. 지금 이제 플러스에서 시작했으니까 이쪽에 거면 마이너스로 가야겠지.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결이 끝난 거라고. 근데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도 프로그램 하지 않고 얘가 제대로 동작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려면 여기 있는 이 신호가 결국은 안에 접점이 붙으면 마이너스로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 붙어서 동작이 되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지. 여기 지금 불 들어왔어요. 마이너스에다 다이렉트로 붙여보면 안다고 동작 되는지 안 되는지를. 예? 네? 네. 여기서 지금 불 들어왔거든요. 여기 지금 카메라를 안 보여서 그렇지. 이제 내 거 지금 에어가 없다. 에어가 없어서 잠깐 화장실 갔다가 저희 종로면 바로 시작할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 연결이 되면 어드레스 할당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드레스 할당을 처음부터 다시 보여주면 그렇죠. PB1이 IX 여기 있고 추가 PB2가 이렇게 있고 여기 있는 이제 리밋 스위치 여기 어드레스가 1.0 이게 010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름을 지금 LS1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우리 실린더 4개 다 돌려가면은 그래도 그냥 LS1으로 할까요? 아니요. 그게 편해? 아니요. 이게 A 실린더이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는 이거를 A 실린더 후진 리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후진 센서 또는 센서라고 합시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보기 편한 걸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A 전진 센서 전진 센서가 1.1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 전진 센서 요 부분이 1.1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진 솔 그게 2.0 그래서 A 전진 솔 요게 QX 0.2.0이 연결되어 있고 추가 A 후진 솔이
2.1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PB1을 누르면 마찬가지로 얘도 시작이라는 건 있겠지. 네. 뭔가 자기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죠? 네. 얘 정지니까 PB2는 똑같이 있다고. 그럼 시작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처음에? 우리가 만드는 공정은? 시작을 하면? 전진. A 전진시킬 거고. 네. A 전진이 완료되면 A 후진시킬 거죠? 네. 그 다음에 다시 반복이지? 네. 이 공정을 반복할 거 아니야? 네. 그럼 이대로 짜주면 되는 거지. 시작을 했으면 어떻게? A 전진. 근데 그 우리가 양솔 밸브를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메모리 밸브라고 그래. 메모리 밸브. 얘를 왜 메모리 밸브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양솔 밸브는 전기가 한번 들어간 다음에 전기를 빼도 그 상태를 유지를 해. 그러니까 한번 전기를 줘도 밸브가 움직이지 않고 계속 그 내가 한번 동작시켰는 대로 동작이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실린더를 따지면 여기에 그 Y1이라고 써있는 전진솔 밸브에 한 번만 전기를 주면 계속 공급 이 전진 쪽으로 에어가 나오기 때문에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네. 전기를 빼도 그냥 나간다고. 네. 근데 그래서 이제 메모리 밸브라는 용어를 그래서 쓰는 거야. 네.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서 이렇게 자기 유지해줄 필요는 없는데 무슨 얘기냐면 A 전진 하고 이 A 전진을 네. A 전진 솔에 솔 밸브에다 이렇게 연결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자기 유지가 없어도 한 번만 신호가 나오면 얘가 신호가 나왔다 죽더라도 얘는 전진하고 있다고. 여기는 신호가 죽더라도 밸브 자체가 한 번 움직이면 그대로 있다고, 전기 나가도. 그래서 메모리 밸브라고 한다고. 네. 근데 우리는 그 프로그램의 약간 통일성을 위해서 그냥 자기 유지를 계속 시킬 거야. 오케이? 네. 굳이 안 해도 되긴 돼, 양솔은. 근데 그 이따가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그 스테퍼 방식이라는 방법으로 짤 건데 그 방법으로 짜면 그냥 자기 유지 시켜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혹여나 진동 같은 게 생기면 또 틀어질 수도 있어서 그냥 전진 쪽에 신호를 켜 놓겠다 이거야. 네. 자, A 전진이 됐으면 실린더, 우리는 눈으로 확인을 하니까 사람은 실린더가 전진되면 전진됐는지 눈으로 확인하니까 그게 보이잖아요. 네. PLC는 전진됐는지 안 됐는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 뭘로 해요? 뭘로 해요? 실린더가 전진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할 수 있는 방법. PLC 입장에서 실린더가 전진이 됐는지 후진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스위치. 응? 그지? 아, 우리가 지금 오토 스위치라는 걸 실린더에다 매달아놓은 이유가 PLC가 현재 실린더가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A가 전진, 이거 전진 명령인 거지. 전진 명령을 내렸는데 실제 전진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파악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파악하는 게 센서로 파악할 수가 있다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A 전진 센서. 왜 파악을 하냐면 그 다음 명령으로 우리가 동작킬 게 뭐냐면 A가 후진 명령을 시킬 거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다가 A 후진이라고 쓸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 유지를 시킬 거야. 근데 이 자기 유지를 여기다 하면 안 돼. 왜 안 되냐면 이 신호가 언제 꺼질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유지가 내가 의도하지 않게 그냥 죽는 거지. 여기 있는 A 전진 센서가 오프가 되면 자기 유지가 끊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의도하지 않게 끊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자기 유지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한다고. 이해됐어요? 여기는 A 후진 신호를 내가 죽이고 싶을 때 죽이는 거야. 근데 A 후진 시키, 이 신호가 나왔다고 해서 후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일단은 A 후진에다가 A 후진 소를 달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왜 안 돼 이건? 지금 A 전진이 살아있지? A 후진도 지금 살았죠? 그럼 얘가 두 개 다 들어가 있어. 그럼 양 소는 처음 먼저 들어온 게 동작이 된다고. 똑같은 힘으로 밀면은 그 상태 그 자리에 있단 말이야. A 전진 소리 먼저 들어왔잖아. 네. 그럼 이제 후진 소리 들어오면은 전진된 상태로 그 상태로 멈춰 있다고. 안 움직이고. 알겠어요? 네.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A 후진이 들어오면 후진으로 여기를 자르는 방법이 있고
오케이? 네. 여기를 자르지 않을 거면은 어차피 실린더 A 전진과 후진은 인터록 관계이기 때문에 인터록 배웠죠? 네. 두 개의 신호가 상호 동시에 들어오는 걸 막는 거. 네. 그래서 어차피 후진 신호가 들어오면 A 전진은 살아있을 필요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를 A 전진으로 자른다고. 아, A 후진으로 자른다고. 오케이? 예. 어차피 여기를 자르면 얘는 죽을 거 아니에요? 예. 얘만 죽고 얘는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후진을 한다고. 됐습니까? 예. 실린더가 후진을 하면 후진이 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을 해야 된다고, 항상. 왜? PLC는 우리는 눈으로 보면 알지만 PLC는 된든, 저기 도착했는지 안 했는지는 센서로만 알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A 후진 센서를 쓸 거라고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다시 반복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반복. 반복인데, 반복이라는 얘기는 뭐야? A 전진이 다시 나가는 거죠? A 전진이 나가려면 얘가 죽어야 되지? A 후진이 죽어야 여기가 다시 연결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반복으로 자르면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돌리면, 그러면 이제 현재 실린더가 후진되어 있기 때문에 센서가 들어오는 게 확인되죠. 그런 상태에서 돌려보면 전진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얘를 풀어주면 되고 후진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얘를 풀어주면 되는 거지. 자, 왕복 운동 하죠? 정지하려면 이제 PB2 누르면 PB2를 누르면 시작 신호가 오프가 되니까 더 이상 전진을 못 하는 거지. 그래서 PB2 이제 PB2 누르면 정지를 한 건데 만약에 이제 편솔로 바뀐다 이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이 세 번째 실린더가 편솔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리드 스위치를 요 실린더에 있는 리드 스위치를 써야 되니까 물려 옮기는 거지. 물려 옮기고 물려 옮기고 여기서는 얘는 필요 없는 거고 편솔이니까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니까 여기란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편소리든 양소리든 프로그램은 똑같은 거야. 단지 어디? 얘는 이제 필요가 없는 거지. 여기는 후진은 이 편소리를 편솔레노이드 밸브라는 거는 전기 신호가 한번 들어가면 여기 있는 거 얘는 전기 신호가 들어가면 동작이 되는 거고 어? 뭐지? 이게 어디 갔지? 솔레노이드 밸브에 신호가 들어오면 전진하는 거고 솔레노이드 밸브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솔레노이드 밸브에 전기 들어오면 실린더 전진하는 거고 솔레노이드 밸브에 전기가 나가면 후진한다고 팬소리는. 그러니까 후진 여기서 프로그램상에서 이 후진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얘만 지우면 돼요. 얘 지우고 돌리면 지금은 지워도 되고 안 지워도 되고 무조건 돌아가는 거지. 똑같다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다른 게 아니라고요. 이게 돌리면 동작 되죠? 이해 됐습니까? 안 보이나? 돌아간다고 이렇게 똑같이. 그니까 프로그램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동작이란 얘기지. 실린더 하나 돌리는 거. 그러니까 뭐 양솔로 다시 오면 연결한 거는 왜 이렇게 연결했는지는 알잖아요. 이제 연결하는 건 알잖아. 이거 연결 자체를 몰라? 왜 이렇게 연결했는지? 이제 이건 알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동작은 어쨌든 이 동작이야. 시작을 하면 A 전진하고 후진하고 다시 반복하는 게 일이야. 그럼 일단 전진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A 전진을 시킬 건데 이렇게 하면 전진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얘가 편소리라고 쳐보자고. 근데 얘를 자기 유지를 안 해주면, 그러니까 여기도 시작값을 만약에 죽이면 이게 가다가 계속 가겠냐 이거지. 편솔 같은 경우에 안 갈 거 아니에요. 편솔은 전기 신호가 여기 있는 A 전진 신호가 죽으면 솔레노이드 밸브가 죽기 때문에 가다가 만다고.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갈 때까지는 살아 있어야 돼. 근데 그거 원래 편 양솔은 필요 없어. 자기 유지가 신호가 죽어도 그 전진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을 공통화해서 짜기 위해서, 그리고 스테퍼 방법이라는 걸 짜기 위해서는 그냥 자기 유지 시켜놓는 게 낫다고. 그래서 A 전진 신호를 이렇게 자기 유지를 시켜놓을 거야, 이렇게. 그럼 갈 거 아니야? 근데 그 다음 명령이 뭐야, 우리가? A가 전진 됐으면 그 다음 내릴게. 후진이지? 근데 후진이라는 명령을 내리기 전에 전진된 위치에 왔는지 안 왔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눈으로 보면 알지만 PLC는 뭘로 확인해? 전진을 시켰으면, 그러니까 이쪽에 뒤에 있는 코일이 명령이야. 시작하고 전진시키는 명령인데, 명령에 따르면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결과는 뭐로 확인해? 센서로 확인한다고. 그럼 A 전진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A 전진 센서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을 하면 실린더가 도착, 전진된 상태에 왔는지 안 왔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네? 어? 네. 어떻게 해야 되냐, 저거를. 아유. 물론 알겠지만 들으라고. 오늘 두탕이야. 백발백중이야. 그래서 전진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 명령이 왔으니까, A 실린더가 전진된 상태잖아요, 그죠? 왔으니까 A 후진 명령을 내리면 되는 거지.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자기 유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얘에 의해서, 왜냐면 후진되자마자 얘가 죽지. 그러니까 얘가 계속 살아있지를 못해. 그러니까 여기도 후진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쓰는 게 양솔이잖아. 양솔은 실제 솔밸브에다가 신호를 줘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근데 이 상태로 되면은 후진을 못합니다. 이유는 양솔인 경우에 신호가 둘 다 살아있으면 그대로 가만히 있다고. 근데 전진솔이 먼저 살고 나중에 후진솔이 살았잖아. 그럼 전진된 상태로 있단 말이야. 근데 방법은 후진 신호가 나오면 여기를 잘라도 되고, 그냥 여기 자르면 A 후진 신호 나오면 여기 자르면 A 전진솔이 죽을 거 아니야. 예. 그럼 A 후진솔만 살기 때문에 후진 된다고. 근데 이렇게 짜도 되고, 아닌 나 같은 경우는 보통 앞에서 처리해요. 어차피 얘를 자기 유지되는 거 어차피 한 번은 잘라야 되니까 A 전진과 후진이 서로 인터럽 관계이기 때문에 자른다고. 여기를. 그러니까 A 후진 신호가 살면 얘를 저기 죽이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얘만 살 거 아니야. 그럼 후진 되겠지. 그럼 A 후진이 되면 후진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또. 센서로. 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다시 재전진 다시 반복하면 되는 거야. 자, 반복이라는 건 뭐야? 다시 재전진 하려고 하는 거죠. 재전진인데 재전진 하려면은 이 A 전진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A 전진이 살려면 여기가 연결돼야 될 거 아니야. 왜? 시작은 살아있으니까. 여기가, 이게, 여기가 연결되려면 A 후진이 오프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결론적으로 재전진 신호로 여기를 자르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그림을 보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앞에 있는 코일의 신호가, 그 다음 동작의 시작 신호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리고 다음 동작이 마무리가 됐으면 이전 동작을 잘라주는 거지. 오케이? 네. 뭔가 이제 좀 규칙성이 생겼지? 네.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은 실린더가 두 개가 되든 세 개가 되든 이런 규칙으로 쭉 프로그램을 짜면 헷갈리거나 생각해서 짤 게 아니라 그냥 공식처럼 이게 프로그램이 짜질 수 있다고. 요 방법이 스테퍼 방법이야. 여러분들 저 PLC 뭐냐 공합에서도 스테퍼 방식으로 설계를 해. 근데 이제 거기서는 스테퍼 방식으로 설계를 할 때 두 가지가 있어. 릴레이를 다 살려 놓을 건지 릴레이를 하나씩만 살려 놓을 건지.
근데 궁합에서는 접점이 부족하기 때문에 릴레이를 다 살려놓고 한 번에 죽이는 걸로 가고, 우리 쪽은 접점이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씩만 살리고 필요할 때 죽이고 해도 돼. 상관이 없어. 그거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지금 요 프로그램 자체가 이해가 안 가면 설명 더 얘기를 하라 이거지. 만약에 이게 프로그램이 이해가 안 가면, 제일 그 이해하기 편하게 하려면 얘를 돌려놓고 에어 차단해봐라. 에어 잔 거. 이렇게 에어를 잠그면, 에어를 잠그면 지금 이제 에어가 남아있으니까 움직이겠지만 많이 도 남아있네. 자, 에어가 지금 이제 없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럼 보자 이거요. 앞에 봅시다. 지금 시작을 눌렀어. 오케이? 시작을 누르니까 A 전진 신호가 살았지? 그럼 실린더가 전진을 할 겁니다. 그죠? 전진을 할 건데 전진을 시작을 하면 어떻게 후진 센서가 꺼졌지? 지금 여기 맨 끝에 아래쪽에 후진 센서가 들어있는 실린더가 전진하자마자 얘가 꺼진다고. 뭐 됐어요? 그럼 전진이 완료되면 여기는 전진 센서가 들어오겠지. 전진이 완료되면 전진 센서가 들어오면서 후진 신호가 사니까 앞에 A 전진이 죽었잖아. 그러니까 A 후진 솔만 지금 들어왔죠? A 후진 솔 들어왔으니까 후진을 하겠지. 그럼 손으로 또 밀어 후진 시켜. 후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지금 A 전진 센서 위에 죽었죠? 네. 그럼 이제 재전진 신호 들어오면은 A 후진이 죽겠지. 그래서 A 전진만 들어오지. 그래서 지금 코일이 A 전진, A 후진, 재전진. 근데 재전진은 어떻게 해요? 재전진 신호는 A 후진 들어오자마자 A 후진이 오프가 되는 거지. A 후진 센서가 들어오자마자 A 후진이 오프가 되잖아. 그러면 A 후진이 오프가 되니까 대전진도 오프가 된 거지. 여기는 재전진이 1이 됐다가 여기서 A 후진이 들어왔을 때 1이 됐다가 후진 센서 들어오자마자 1이 됐다가 여기가 이거 잘라주니까 A 후진이 0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0 된 거라고. 얘가 1 됐다 0 된 건데 안 보이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걸 뜨는 거야. 이렇게 손으로 진짜 움직여보면 알지. 그래서 이제 에어 넣어봐라 이제. 손으로 직접 해보면 지금 재전진 신호가 들어오는 게 안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재전진 신호가 들어와서 A 후진 신호가 오프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A 전진 신호가 이제 반복되는 거지. A 전진, A 후진, 재전진 신호가 계속 지금 반복돼서 들어오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됐어요? 혹시 안 됐으면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을 해줄 건데 이러한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 이제 테스트를 해서 더 보여주면 실린더를 만약에 내가 두 개 돌린다 이거야. 예? 네? 네. 실린더를 두 개 돌리면 어떻게? 자 여기 지금 이 두 번째 실린더니까 그대로 연결하면 되겠죠? 네. B 실린더에 후진 센서 하나 달고 B 실린더에 전진 센서 하나 달고 솔레노이드 밸브가 양소리잖아요? 네. 이렇게 달고 이렇게 달면 이제 두 개를 연결을 끝난 거지. 네. 이렇게 하면 연결이 끝난 거고 얘를 만약에 돌린다 치면 잘 보면 요게 지금 요 모양 있죠? 네. 2번, 3번 모양하고 4번, 5번하고 모양이 비슷하지? 여기에 A 접점 하나만 있으면 똑같지. 예. 요게 이제 반복되는 거야 결국은. 이렇게 보면은 B 전진 센서, B 후진 센서, 후진 센서가 IX 0.0.1.2에 연결돼 있고 B의 전진 센서가 1.3에 연결되어 있고 B의 전진 솔이 QX 0.2.012에 있고 추가 후진 솔이 2.3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동작을 공합에서 배워서 알겠지만 시작을 하면 A뿔 B뿔 배웠죠? B뿔 A 마이너 B 마이너를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이 동작을 하고 싶다 쳐. 이 동작을 하고 싶으면은 코일이 그렇게 똑같이 나와야 돼. 자, A 전진 시켰죠, 지금? 네. A 전진을 시켰어. A 전진한 다음에 A 전진 센서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그 다음 할 동작이 뭐라고요? B뿔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B 전진이야. 공식이야, 공식 그냥. 지금 모양을 그대로 만들면 요 모양이지? 요 모양이 이제 반복되는 거야. 자, A 후진, 자, A, B 전진 시켰죠? 그럼 B 전진 자기 유지 시키는 거고. 자, B 전진 시켰으면 여기다 그대로 붙여 넣으면 돼. B 전진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B 전진 센서 들어오는 거지? 그 다음 우리 동작은 뭐야? A 마이너지? 그래서 A 후진. 근데 A 후진하고 A 전진 어떻게 서로 인터럽 관계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잘라주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또 어떻게 자기 유지 그대로 시켜주면 돼. 오케이? 네. A 후진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얘는 A 후진 됐는지 안 됐는지 센서 체크. 예? 네. 그 다음 우리 동작이 뭐야? B 마이너죠? B 후진. B 후진이니까 A, B 전진과 B 후진이 서로 인터톱 관계지? 그러니까 여기 잘라주면 된다고. 여기가 B 후진. 여기는 당연히 B 후진 자기 유지. 마지막으로 B 후진 됐으면은 후진 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B 후진 센서. 그럼 어떻게? 재시작을 하면 돼. 자, 재시작을 해야 되는데 재시작을 하려면은 이게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네. 결론적으로 A 후진이 오프가 돼야 되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B 전진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B 전진하려면 어떻게? B 후진이 죽어야 되는 거지. 재시작하려면은 이전까지 자기 유지로 잘라주지 않은 거를 다 잘라주면 되는 거야.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럼 이제 모양이 다 똑같죠? 네. 4, 5번, 6, 7번, 8, 9번이 다 똑같잖아. 그럼 이제 마무리는 어떻게? 출력부만 컨트롤 C, 컨트롤 V. 여기는 B. 이것도 B. 이것도 B. 이것도 B. 이렇게 하면 된 거야. 이거는 이게 공식이야, 공식. 그냥. 머리 써서 짤 게 아니고, 그냥 타이프 치면 돼. 이게 돌리면은, 실린더가 두 개 다 후진되어 있으니까, 후진 센서 둘 다 들어있는 거 확인되고요, 그죠? 네. 돌려보면, 잘 되죠? 이렇게 동작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까지 해서 여기까지 한번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는 사람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고. 하나짜리, 두 개짜리 다 그 단톡방에 올려놓을게요. 요거는 두 개짜리.